결코 변질될 수 없는 세상 물정은 해맑은 이 시입니다. 한데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민심의 물살을 거스르는 좌파 권력의 역풍으로 나라가 큰 몸살을 앓았습니다. 말끝마다 촛불을 앞세운 문재인 좌파 정권의 시대착오적인 역주행으로 서로 보듬고 안아야 할 공동체는 갈등과 분열의 울타리에 갇혀 신음했습니다. 권불호는 문재인 정신은 금쪽 같은 시 공간을 국력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지새웠습니다. 독선과 위선으로 채워진 오도된 촛불 광장의 광기는 자유민주 기본 질서와 시장 경제라는 국본의 원기를 심하게 손상시켰습니다. 보처의 대결과 증오의 씨앗을 마구 뿌렸습니다. 사회 주류 세력을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어 갈라치기를 잠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는 두 동강 나고 국가는 나라의 국가는 내맞았습니다. 국세의 하향 천준화를 날로시 마시겠습니다. 권력 독과점에 집착하는 586 운동권의 권력 사유화에 맞서 끝내 민심은 하늘같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성남 민심은 마침내 반대 상황을 뚫고 뭉쳤습니다. 나라가 니꺼냐? 촌철살인 분노의 삿대질이 권력의 정수리를 겨냥했습니다. 세종대로와 광화문, 태평로를 잇는 서울 도심은 태극기의 물결로 넘쳐 흘렀습니다. 어디 가시려고? 그 물결 가운데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영상이 떠오릅니다. 특히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태극기 주체 세력은 잠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38-39 대선은 윤석열 자유보수 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국회 주도권을 틀어지고 있는 여소야대 현상은 윤 정권의 운신을 통째로 통제하는지 길들여진 채 딱히 입법 독재를 일삼고 있습니다. 아예 이념의 내전 상태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마찰로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과거 어느 때보다 일촉즉발의 심각성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방적으로 끌려다닌 좌파 정권의 나약하고도 굴욕적인 대북 정책은 김정은의 대남 압박을 고무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뒤로 가겠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핵기업은 심장 수위를 조금만 뒤로 한 발짝만 뒤로 무력들 이게 다 가리고 있는 거. 조금만 뒤로. 예.